가약으로 문화 시대에 있는데. 형제, 여기 불닭가스 팔아요? 안 파는데요. 예. 지금 우리 쉬는 차는 뭔가요? 8종 858입니다. 8종 858은 어떤 차예요? 좋은 차죠. 858이란 뜻이 뭐예요? 잘 몰라요.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그러면서 차를 파신다고 하거라. 먹으면 좋은 건 되지 뭐. 대단하다. 다 잊어먹었어요. 아, 그런 개념이. 듣고 이것을, 그러니까 8중 8호파리가 무슨 차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좋다. 가격만 아시는 거예요? 가격만 알고, 가격은 정확하게 합니다. 가격은 얼마짜리예요? 가격은 20만원짜리. 비싼 거 같은데. 생차 중에서는 가장 싸죠. 그게 비싼 게 아니라고요? 생차 중에서 가장 싸다고 보는 거예요? 생차가 뭐예요? 생차 생으로 만든 차라는 거. 차를 왜 드세요? 차를요? 참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네. 차를 마시면 좋으니까. 어디에 좋은가요? 뭔가 마음이 시원하죠. 뜨거운 걸 먹는데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시네. 그러니까요. 속은 뜨거워질지언정 몸의 어떤 느낌이랄까, 피부 같은 경우에는 시원해질 수 있겠죠. 보이차는 어떤 차예요? 아, 보이차. 보이들이 먹는 차. 또 발효차. 차 드세요. 차는 그만하시고. 쑥스럽죠. 카메라 들이대고 있으면. 아니,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니니까 쑥스럽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아니 모른다는 전제에서 대화가 돼. 대화 속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취재를 하는 거잖아요. 제3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쑥스럽죠. 아시는 분께서 물어보시니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죠 저는. 아이, 그러니까 그게 쑥스러워. 그러니까 저를 의식하시면 안 되고요. 제3자를 의식하면서 카메라를 들대니 의식이 되죠. 아, 참 맛있구만. V차 설명을 좀만 더 해주세요. 어디에 좋으며 이걸 왜 마셔야 하는지 일반적인 얘기. V차. V차는 내림의 차. 그래서 그 인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왕성한 사고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올라오고, 그 사고 작용이 온전한 어떤 틀 속에서가 아니고 과부하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런 열을 아래로 내려줘서 편안하게 해준달까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독소가 많이 제거된다고 하죠. 차를 언제부터 드셨어요? 차는 한 20년 됐죠. 그렇게 오래 되셨어요? 응. 그 차는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2003년도. 20년이 아니지. 네? 20년이 아니지. 차가 보이차만 있나요? 녹차도 차지. 차나무에서 나오는 걸 차라고 하니까.
차를 어떤 계기로 차를 드시게 되셨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 취향이 그런 쪽에 가깝다고 할까요? 차를 마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차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다녀간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차를 마신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소질이라 할까요? 그 사람이 갖고 난 소질이 이 차라는 환경과 만났을 때 차를 마시게 되는 그런 소질과 마시지 않는 소질이 나누어지겠죠. 저는 어떤 차를 마셔야 되는 어떤 그런 소질을 타고났나 보죠. 보이차는 언제쯤 만나셨어요? 2003년도부터 만났습니다. 어떻게 마시게 되셨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가 차를 마시게 됐죠. 인사점에서. 그만하시죠.